제가 베트남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어떤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목적을 어떤 걸 갖고 제가 어떤 뭐 리더십을 감독으로서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에 갔을 때는 뭐 사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베트남 문화나 이런 걸 존중하려고 갔고 저는 뭐 선수들이나 모든 베트남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사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정말 또 우리 선수들은 또 내한테는 가장 소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 선수들이 느끼기에 뭐 진정성을 느꼈다고 그러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파파디듯이 뭐 저 행님 리듯이 많은데 뭐 제가 그런 걸 그 목표로 두고 한 건 아닙니다. 23세 중국 대회를 다니고 오고 나서부터 그 베트남에 보이직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3개월 만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팀을 바꿨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야 우리 베트남 정신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저도 이 과연 베트남 정신이 뭐지라고 자문자답하다가 대표 선수들이 훈련 기간 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베트남 정신이 무엇인지 서로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한번 해보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놓았던 이야기가 첫 번째는 단결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 세 번째는 뭐 통계만에 의하면 고상함이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영리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굴의 투지입니다. 불굴의 집념, 뭐 불굴의 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네 가지가 선수들이 했던 이야기고 제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 보면 이 베트남 선수들은 어떤 제가 지도를 해보면 굉장히 목표의식이 강합니다. 정말로 거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노력을 니들 따라서 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너네들은 목표의식이 강하다 이래서 다섯 가지를 그걸 베트남 정신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언제 어디에 가든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갖고 제 조국인데 우리 국가가 놓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한 애를 표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저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을 축구를 대표하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국가가 놓으면은 당연히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당연히 예를 표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강서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우리 베트남 축구팀도 좋은 경기력을 해서 또 우리 제 조국인 대한민국 축구 팬들한테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